다음 종목은 남자 자유형 400m 결승 경기입니다. 예선에 3분 46초 79의 아주 좋은 기록으로 김우민 선수가 결승전에 진출했습니다. 발레인은 스페인의 알베르트 에스크리츠 마노사, 칠레인은 이탈리아의 지오반니 카세르타. 예선 기록은 3분 54초 04입니다. 이탈리아 선수들이 3명이나 올라왔습니다. 다비데, 마르켈로, 6레인. 네, 이탈리아 선수들은 특히나 장거리에서 굉장히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이 대회 800m 전 종목에서 또 선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탈리아, 마르코 데 툴리오. 3분 51초 27의 예선 기록. 4레인, 대한민국 김우빈 선수입니다. 2001년생, 예선 기록이 가장 좋았고요. 3분 46초 79입니다. 네, 우리나라 김우민 선수 예선전 기록을 보면은 올해에 있는 2위권 선수와는 5초가량 차이가 나는 또 모습을 보여줬어요. 네, 최근에 가장 큰 대회였죠. 카타르 도하에서 펼쳐졌던 세계선수권대회 이 종목 금메달을 김우민 선수가 차지했습니다. 알렉산드로 라가이니, 2레인에 배정된 이탈리아 선수입니다. 네, 다음 1레인에 일본 선수도 포함이 되어 있고요. 예선 기록 3분 54초 33. 무라사 타치야입니다. 2007년생입니다. 이 대회 국가대표를 파견한 나라 가운데 가장 그 나이가 많은 베테랑과 막내의 나이 차이가 큰 팀이 일본이에요. 예. 2007년생, 2005년생까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마렌 오스트룸 수영대회 남자 자유형 400m 결승. 김우민이 날아올랐습니다. 네, 우리나라 김우민 선수의 최고 기록은 3분 42초 7 하나인데요. 아까 도하 세계선수권대회에서 금메달을 땄을 당시에 보여줬던 네. 기록입니다. 그 기록이 지금 올 시즌 세계 랭킹 4위에 랭크가 되어 있어요. 그렇습니다. 말씀해 주셨던 카타르 도하 세계선수권대회에서 대한민국 대표팀은 금메달 2개, 은메달 하나, 동메달 2개로 전체 8위란 역대 최고의 성적을 기록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우리나라 김우민 선수 가장 먼저 턴을 했습니다. 네, 김우민 선수가 사실 남자 자유형 400m 가장 자신 있어하는 종목이기도 하고 네. 실험을 해야 되는 대회라고 또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네, 어떤 맞습니다. 부분에 중점을 두고 좀 준비를 했을까요? 우선 김우민 선수는 세계권에서 이제 메달을 따기 위해서는 조금 더 본인의 기록을 더 줄여야 되는 부분이 네. 있고요. 본인의 페이스를 굉장히 미세하지만 조금씩은 앞당겨줘야지 페이스 본인의 마지막 기록, 최종 기록이 줄어들 수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 부분을 조금 더 오버페이스도 걸어보고 한번 실험을 해보면서 자기가 페이스를 어디까지 끌어올렸을 때 내가 어디까지 버틸 수 있는지를 네. 실험해보는 그런 경기가 되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직접 경기를 지켜보니까 좀 시청자 입장에서도 욕심이 나네요. 네, 맞습니다. 네. 실험도 하고 성과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세 번째 구간 150m 구간을 통과합니다. 여전히 1위는 김우민. 1분 21초 56, 2초 이상 2위권과 벌어져 있습니다. 세계 기록보다도 빠른 페이스인데요. 네. 김우민 선수가 이렇게 초반 부분에 조금 걸어주면서 후반 부분에 내가 얼만큼 버텨줄 수 있는지 그런 시험해보는 경기입니다. 네, 대회 성격상 좀 부담이 덜한 상태에서 에너지를 쏟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지금 그리고 선수들이 훈련량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김우민 선수가 또 체력적으로는 또 많이 올라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네. 200m 구간을 통과합니다. 1분 50초 24. 여전히 세계 기록보다 빠릅니다. 네, 구간 페이스는 28초 68대로 굉장히 좋은 페이스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250m 구간을 향해서 대한민국 김우민 선수가 역경을 펼치고 있습니다. 네. 각 나라의 동료들이 박자에 맞춰서 또 응원 구호를 외쳐주고 있고요. 네, 맞습니다. 저렇게 숨을 쉴 때 선수들이 맞춰서 해주게 되면은 네. 또 들릴 때가 있습니다. 들릴 때가 있고 안 들릴 때가 있네요? 네, 귀에 네. 물이 많이 들어가면은 가끔 안 들릴 때도 있습니다. 2분 30여 초. 지금 300m를 향해서 가고 있는데 김우민 선수 2위권과의 차이가 굉장히 많이 벌어지고 있어요. 네. 격차를 더 벌려가고 있습니다. 네. 저희에게 지금 중요한 거는 메달보다는 네. 기록, 그리고 김우민 선수의 페이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개인 목표가 다 다르잖아요. 네, 맞습니다. 300m 구간을 통과합니다.
김우민은 2분 47초 73. 랩타임 구간 기록은 28초 95. 네, 조금 구간 기록이 떨어지기는 했어요. 네. 계속해서 28초 중반, 그리고 세계선수권대회에서는 28초 초반까지도 끌어올려주는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예. 초반 부분에 세계 기록보다 빠른 페이스로 가면서 조금 이제 페이스 후반 부분에 떨어지는 모습 보여주고 그렇습니다. 있습니다. 350m를 통과합니다. 3분 16초 73. 네, 언제부터 우리나라 선수들이 이렇게 국제대회에서 여유롭게 들어오는 경우가 있죠? 그러게 말입니다. 네. 그런 날이 왔네요. 네. 네. 마지막 15m 남았습니다. 네. 김우민 선수 마지막 끝까지 힘내주고 있습니다. 아, 여전히 힘차게 팔을 휘젓고 있는 김우민. 가장 먼저 터치패드를 찍습니다. 3분 44초 81. 아, 2위권과 격차가 더 벌어졌습니다. 네, 거의 3초 정도 차이가 나는 기록인데요. 확실히 김우민 선수 어느 정도 본인의 페이스는 이제 찾은 것 같고, 사실 김우민 선수도 3분 44초대에서 세계선수권대회 42초로 껑충 뛰었거든요. 또 한 번 두 달 동안 본인의 컨디션 조절을 잘 한다면은 네. 더욱더 좋은 기록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본인의 개인 기록, 개인 목표를 또 달성하고 있는 김우민 선수입니다. 네, 김우민 선수 400m 선수답지 않게 초반 부분부터 굉장히 빠르게 치고 올라가는 모습이 항상 인상적입니다. 네, 첫 50m 구간 기록이 25초 50이었어요. 네, 특히나 김우민 선수가 요즘에 200m도 페이스가 굉장히 많이 올라오면서 네. 우리나라 선발전에서도 2위를 하고, 사실 김우민 선수가 1분 45초대 들어온 적이 없었어요. 이제 단체전에서 받아뛰어서 공식 기록은 아니지만 45초대 들어왔었는데 올해 이제 처음으로 공식 기록으로 45초대 들어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자랑스러운 김우민 선수의 모습, 성적도 잘 나왔습니다. 남자 자유형 400m 결승전에서 3분 44초 81의 좋은 기록으로 전체 1위를 차지했습니다.